임신하면 걱정되는 게 살, 체중 증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임신해서 막 사진 찍고 이것저것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인 몸매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만 사진을 살이 많이 쪘는데 자신 있게 당연히 올리지는 못하죠. 제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정답인 것처럼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너왜 이렇게 살이 쪘니? 쟤는 뭐 관리를 잘했나 봐. 임신 중에 너무 살 많이 찌면 안 돼. 아, 그리고 그 산부인과 의사들도 당연히 살이 많이 찌면은 안 되지만 너무 뭐한 2, 3kg 쪘다. 그러면 너무 안 돼요. 다음 뭐한달 동안에 1kg만 쪄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극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첫째 때는요. 정말 그냥 임신했어? 그냥 이러면서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막달이 되고 나니까 30kg가 불어 있는 거예요. 쪘나 보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임신 중독증이나 뭐 뭐가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됐지. 그냥 이렇게 하고서 또 다행히 애를 낳고 나서 빠졌어요. 다. 이제 딱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또 살이 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한번 경험이 있고 나니까 그다음에 임신하면은 무조건 살. 그래서 싫어 이랬는데 둘째는 제가 매일매일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첫째 때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몸이 기억을 하는지 그냥 막달 되니까 결과가 또 30kg가 또찐 거예요. 그래서 둘째 때는 빼고 나서도 5kg는 남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근 1년 전에 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헬스로 이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자유롭게 하게 될 때쯤 이제 또 셋째가 생긴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어쨌든 임신하면서 어떡하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바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바로 또 살이에요. 근데 임신 중에 다이어트 이런 글들이 참 낳고 나서 빼. 그냥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임신 중에 막 이렇게 매일매일 몸무게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면 체중부터 재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곤욕스러운데 임신 중에 다이어트.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몸매가 망가지는, 몸매가 망가진다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특히 첫째 때는 이제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다가 이제 둘째 또는 이제 셋째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네.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되어지는 것들은 사실인데 걱정하는 게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까봐. 그래서 미리 걱정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던데 정말 섭취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또 반대로 너무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또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요령 있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삶은 계란이나 뭐 견과류 그 정도 먹고요. 그리고 점심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딱한끼 먹고 그리고 저녁은 6시나 7시쯤에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거 먹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요. 입덧 하느라고 그 식단은 마음으로 너무 굴뚝같이 지키고 싶었지만 정말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느끼하고 니글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근데 입덧이 또 하필 먹구젖이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속이 또 괜찮고 토하고 또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살이 좀 찌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임신을 하면 그래도 새끼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먹던 식단을 지금 먹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냥 그 전에 준비하셨던 식단 그대로 드시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뭐 닭가슴살 드셨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 드셨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임신을 하게 되면 붓는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녁은 좀 적게 가볍게 드시는 쪽으로 하시고 점심이나 아침은 꼭잘 챙겨 드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필요한 영양소는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점심은 뭐 편안하게 뭐 드시고 싶었던 거 드시고, 왜냐면 열량 칼로리도 보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고, 저녁은 최소한으로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제 열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간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견과류. 네. 견과류를 드시게 되면 포만감도 좀 빨리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일들도 생기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되고요. 또 이런 견과류 안에는 오메가3, 뭐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네. 된다라고 하는 DH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뭐 지금 결론을 내자면, 뭐 임신 중에 뭐 특별히 하루 세 끼를 뭐 이렇게 백반으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임신 중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을 때 다이어트 할 때처럼 안 되더라고요. 변화들이 막 있어서 뭐 일주일 내내 그런 식단은 못 하더라도 내가 어제 과식을 했다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저녁은 다이어트 그런 식단처럼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주스류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스로 오렌지를 섭취하는 걸로 먹는다면 아마 배불러서 못 드실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스로 섭취하게 되면 일단 칼로리 자체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오히려 필요하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과 함께 드시는 거, 특히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임신성 당뇨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 당도 마찬가지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안 되죠. 임신을 해서 잘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주위에서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녁 식사 같이 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도 먹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과식하고 뭐 다음날 2, 3일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몸무게 뭐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꼭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드시는 게 오히려 아이 건강에도 엄마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시고 싶을 땐 드시되, 평상시에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한 달 안에 8kg 정도 빼면 다이어트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한 달에 건강하게 8kg 빼면 네. 굉장히 많이 뺐다라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달 후에 12kg가 쪘다면요? 그렇죠? 이유가 왔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이어트가 임신 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 이후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하실 내용들은 고르게 드셔야 된다라는 것만, 또 너무 허기질 때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식을 드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로 이렇게 식사 초대받고 할 때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전에 충분히 간식을 드시고 가시게 되면 드시는 양 자체는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덧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속이 괜찮은 음식들로 그냥 대신 과하지 않게만 적당량을 일단 드시고, 그 다음에 입덧이 좀 가라앉고 안정기가 되면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오늘 먹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으면 저녁은 가볍게 먹고 운동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임신 중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